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아카데미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심상준에 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요. 현재까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각 대학에, 아주 많은 대학에 출강을 하였고요. 요즘은 두 군데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요즘 출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 뭐 백화점이 문화센터 같은 데 많이 출강을 했습니다. 최근 세 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심상준의 대한민국 부동산 교과서, 심상준의 대한민국 경매 교과서, 노를 디자인하라.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퍼블릿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고요. 심상준 경매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부동산 특강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생각을 다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2강에서 제 7강까지는 경매의 기본 이론과 실무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한 건을 가지고 무려 6강을 합니다. 한 강에 3시간씩이거든요. 그러면 3, 6, 18, 18시간 동안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아주 철저히 파헤치면서 경매에 관한 이런저런 이론들, 권리 분석, 기타 등등을 아주 자세하고 쉽게 공부를 합니다. 제8강에서는 부동산 기초 투자론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여러분들의 기초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초에 관한 투자에 관한 아주 기초 이론을 기초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제9강에서는 아파트 입지 분석과 서울 지역의 지역 분석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아파트를 선정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것과 또한 서울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 유망한지 이런 것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10강은 경매 사례 분석을 합니다. 경매 사례 분석은 기존에 있던 권리 분석의 복습과 더불어서 또 추가 보완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1강은 지역 분석의 기본 원리와 서울 EA 지역에 관한 지역 분석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것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시각이 있어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아실 것 같은데, 같이 공부를 해보면, 아닌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오류들을 모두 수정을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강은 MPL 투자법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MPL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실채권입니다. 부실채권 투자라는 것이 있죠. 부실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고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 부실채권은 어떻게 경로가 있고 또한 부실채권에 관한 투자의 아주 고수익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13강은 수익률 개선법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익률 계산법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수익률 계산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에 관한 것과 또 우리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익률 계산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갖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합니다. 제14강에서는 경매물건 찾는 법과 응찰가격 결정론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경매물건은 어떻게 찾고 또 경매물건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지 또 그 해당되는 부동산의 정보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낙찰받는 건데요. 낙찰받기 위해서는 응찰가격을 잘 써야만 되겠죠. 응찰가격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격 결정론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15, 16강은 경매 진행 절차와 명도 방법론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경매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매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한다, 또 좀 어렵게 느끼는 것이 명도입니다. 그래서 명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강은 실전 경매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실전 경매 투자라 하면 어떤 거냐면 제가 실제로 물건을 한 10건 정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10건 정도를 해설을 분석을 자세히 해드립니다. 그 해당되는 물건을 직접 응찰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실전 경매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매를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강은 재건축 재개발 유타운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유타운이 요즘 가장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죠. 이것에 관하여 모르고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유타운의 아주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제22강은 법원 답사를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서요, 어떻게 응찰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응찰하기도 합니다. 23강은 수익형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월세 주택을 수익형 주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주택에 투자는 아주 특별한 기법들이, 저만 갖고 있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4강은 부동산 세금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종부세, 마지막으로 팔고 나서 내는 매도 후에 내는 양도세 있죠. 이것에 관한 각각 계산 방법,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타 등등 실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4강까지 공부를 하면 모든 강의가 마치게 됩니다. 강의 일정은요, 주중반이 있고 주말반이 있습니다. 주중반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총 8주를 하고요. 24강이죠. 주말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래서 12주 동안 24강을 합니다. 저는 교육도 AS,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에는 유난히 애프터 서비스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도 애프터 서비스가, AS가 있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한번 등록하시면 끝까지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한번 다 들으시고 두 번째 들으실 때부터는 수강료가 모두 다 무료입니다. 아실 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아실 때까지 수강하셔도 전혀 수강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수강하시고 나서도 필요한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또 물건 분석이라든가 있으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봐드린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는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 공부를 해도 10분이 지난 것처럼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금방 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즐겁게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섯 공부 24강을 모두 마치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석사 이상의 실력을 제가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석사 이상의 실력 다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여섯 공부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서 가장 부동산에 관해서 아주 뛰어나게 잘 아시는 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중 경매 아카데미는 지하철 1호선 4호선의 환승역인 창동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약 1분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나 좋죠. 최고의 노후 준비는 저는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여러분들을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후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부동산 경매, 또 놓으면 반드시 돈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 초대에 많이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